그래서 준호 지난 시간에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준호 나와라. 나왔다. 오케이. 오, 다섯 번 연속 퍼펙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아 참, 이거 열어놔야 되는데 좀 이따가 다시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할 뒤에 22 단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오케이, 어떻게 쓰죠? POLICEOFFICER. 오,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Officer. Si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She. S. 그다음. Firefighter. Fighter요? 예, fire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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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준호 코 안 내놓고 있네. 그렇죠. 코 내놓으면 안 돼. 그 다음 계속해서. Pilot. Pilot. P. ILOT. Very good. 계속해서. Black. Baker. 아, Baker, Baker. Okay. Baker. Baker. 아스피랑. 어, 예. BAKER. 오,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Do. Do. 그렇죠. 하다시에요. He. He고요. 뭐야? He고요. Cyan Call. Okay, spelling? S-C-I-E-N C-E-R. 어. Cyan 둘 다 쓰 됐어. 아이 됐어. 사이. 사이. 아이 사이. 온. 티스트. 아, 맞다. 과학자가 뭐라고요? 사이언티스트. 티스트. 아, 아까 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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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까워라. 사이언티스트 틀렸네요. 다음번에 또 지금 신기록이야. 아직 뭐 아무도 못 깨고 있어. 맞습니까? 다음번에 또 준호가 준호 기록을 깨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현재 다섯 번 연속.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Does he do의 뜻은 뭔데? 그는 하다. 그가 하니? 됐습니까? 그가, 네. 그가 하니? 라는 뜻인데 Does he do의 뜻은 그가 하니? 라는 뜻인데 그가 하니? 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가 한다 라는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가 한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He does. 오, 아래 He does에요. 됐습니까? 네. 그가 합니다. He does. 근데 선생님 왜 색깔을 다르게 했냐? 자, 이 두가 무슨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씨인데? 하다시. 하다시인데. 오케이. 지난 시간에 너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어요? 너 뭐 하니 배웠지? 네. 너 뭐 하니는 뭐였어? What is he do? What you 아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배웠어요. 그럼 do you do에 대해서 뭘까? 너는 하니? 그렇죠. 너는 하니겠죠. 그러면 너는 하니 말고 네가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You do. 그렇죠. You do.
라고 하면 돼요. 이 속에서 뭐가 숨어있어? Does. Do가 숨어있죠. Does가 숨어있으면 삐져나와서 Does로 보이게. Do 속에 Do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습이 안 바뀌고 Do인거야. 네가 한다. You does. You do. 야, you do.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그래서 do가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do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he이기 때문에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고 있으면,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그럼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 그래서 하다시 뒤에 s나 es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배웠어요.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오케이. Like의 뜻이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 Do나 does. 지금은 do가 숨어 있는 거죠. You가 you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색깔이 안 달라졌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너는 좋아하니? 하려니까.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였는데 그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가 좋아한다. He like.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he like. Do 더. 그가 좋아한다. Like. He lik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그가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Does he like? Does he like? 한다. Does he like? 한다. Does he likes가 아니고요.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간다고. 두 겹으로 있다고. 두 겹으로 뒤에 does가 숨어 있다고 지금은. 네. 그러다가 앞으로 간다고.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슝 날아간다고. 네. 진짜? 모를 거야 아마. 다음번에 또 설명할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she's a pilot. He's a pilot. Pilot. He's a pilot. 뭐라고요? He's a pilot. He's a pilot. He's a pilot. 그냥 편안하게 pilot. 하면 돼. He's a pilot. Pilot. He's a pilot. Pilot. 얘는 왜 빼? He's a pilot. He's a pilo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남자 뭐하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너는 뭐하니? Do you do? 너는 뭐? You. 여기에서 뭐만 바뀌면 돼? 그 너는 뭐하니? 라는 표현하고 더즈, 싶으면 더즈. 어? 더즈. 일단 얘부터 바꿔야지. You. 얘가 you로 바뀌면 뭐가 따라서 바뀌어? 저게 더즈가 뭐로 바뀌어? Do요. 그러면 너는 뭐하니는 뭐겠어? Do you do? 얘를 왜 빼는데 도대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안 배웠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 말 못 할도록 세 번이나 했습니다. 아 근데 do you do 했을 때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왜 내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보면서 공부합니까? 아니요.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하니? What do you do? 아, what does he do?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He's a fire pilot. 아. 싸우는 사람. Fighter. He's a firefighter. 뭐라고요? He's a firefighter. 준호는 요즘 잘하고 있는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말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면 돼. Firefighter. Fighter란 말 못 들어봤어요? 건투. 그래. 불과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Fire, 불, fighter, 싸우는 사람. 그럼?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그녀는 이번엔 경찰관이네요. She's a
police officer. 약간 넌 된장 발음, 한국식 발음으로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영어스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police officer. She's a police officer. 오케이. 잘했고요. 오늘 아쉽게 98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체크하고 가요? 예? 예, 똑같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아직. 선생님, 교육지원청에서 지침대로 할 거니까. 틀린 단어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익힘 학습해 두세요. 뭐를 틀렸나 보자. 사이언티스트, 사이언서 아니고요.